순도깨비.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이 코스를 많이 이용한대요. 어제 우리 뭐 여행 코스 미리 답사하는 것처럼 갔다가 별로면 그냥 나오고. 아이씨. 여기 좋으면은 뭐 시청자 여러분한테 알려주자고. 내 입맛은 안 맞네요. 아, 연예인끼리 와야 돼. 남자 넷이 오면 안 되는 거지. 다음은 어딘가요? 이런 데가 있어? 이거는 홍콩 오면 꼭 가야 될 것 같아요. 야, 진짜. 하루만 더 있다가. 특별히 여행으로는 연인들이 올만하다, 안 올만하다. 하나, 둘, 셋. 야, 근데 뷰는 최고구나. 아, 뷰는 좋네. 좋아. 여기다. 좋다. 홍콩의 밤거리가 아니라 아침거리를 좀 걸어보자. Yes. Yes, is there a noodle place near here? 여기 랑캉텅이구나. 아, 여기 어딘지 알겠다. 아, 여기 그 호텔이구나. LTE. 아, 진짜 랑캉텅 한가운데 있는 듯해. 알았어. 가자. 오케이. 알아버렸어. 그래, 여기, 이 아래로 죽이지. 하나, 둘, 셋. 원해. 처럼 완전히 새벽에 애들 다 거기가 여기에 돼. 한국 애들도 많아요. 어? 여기는 이 지역에는 술 마실 때가 여기와 같으니까. 되게 크다. 랑캉텅이 바로 밑에고. 그러니까 여기가 랑캉텅이고 소호가 제일 가깝으니까 걸어가서 날씨 좋으니까 사람도 어떤지 구경하고. 그래, 거기 미드레벨 에스컬레이터도 좀 보고 오면 돼. 점심 먹고 또 잠깐 쉬었다가 저녁 먹고 또 들어왔다 좀 쉬고. 그래, 다 그렇게 살지 뭐. 여행 오시는 분들도 이 비행기 타면 이 시간까지 자고 일어나실걸? 아닐까? 그렇지 않아. 우회전, 우회전. 언제 될까? 나 이런 분위기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어떤 분위기인데? 이국적인 분위기. 아, 이국적인 분위기. 그래서 좀 옛날스러우면서. 맛있는 냄새. 그래, 이 냄새야. 맛있는 냄새. 이거 무슨 냄새지? 쌀국수 냄새인가? 아, 좋다. 저게 뭐야? 어떻게 도심 한복판에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요새 하랬어요, 그때? 그러게. 길게. 이게 출근 아침부터 언제까지는 내려가고 저녁에 집에 가는 시간에는 계속 올라가. 아, 그래? 중경사님 봤어. 내가 완성하고 양조회가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그래? 왜 중경사님 나오세요? 네, 여기 양조이 집. 어? 진짜? 양조이 집이래. 그래. 그 영화 촬영한 크리스토퍼 도일 집에 그 사람이 살고 있어. 아, 정말? 그래, 옛날 홍콩 영화에 많이 나왔던 그런 그치. 그런 느낌이긴 하다. 여기 어디 있게가 다크나이트에 나왔던데. 다크나이트? 네. 다크나이트에 뭐가 나왔지? 크리스찬 베일이 모건 프리먼 만나는 거기. 크리스찬 베일이 여기서 관광 경찰님하고 데이트하잖아. 모건 프리먼이 충동에 와가지고 처리하고. 아. 여기 재래시장이 중경사님에서 왕정문하고 양조하고 만나는데. 아, 어, 그래? 네. 양조이가 짐 들어주잖아. 이 홍콩 시장 냄새. 그렇지, 그렇지. 뭔가 과일도 아니고 정육도 아니고 뭔가. 아. 야! 왔어! 나는 진짜 맛있는 딤섬. 딤섬과 꼬리향주를 먹고 싶어. 맛있겠다. 아, 그래. 그냥 이런 데서 먹어야 돼, 이런 데서. 아유, 이거. 일로 가자, 가자. 아, 예술이다. 자리가 어떻게 했어? 이럴 때 뭔가 외로움을 느껴. 아니 저기 저기 많은데. 우리가 가서 갖고 오자. 그래. 우와, 좋아. 좋아 좋아. 이게 뭔데? 몰라. 이거 맛있어 보여. 닭발. 내가 너 좋아하는 닭발. 이거랑 이거랑. 먹을래? 이것도 시켜봐요. 그러게? 아, 이것도 좀. 네 개. 오케이, 오케이. 야. 오, 죽인다. 맛있겠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습니다. 아, 맛있네. 아, 맛있네. 안녕하세요. 여긴 왜 줄을 서 있을까? 라면집. 이런 데서 먹었어야 되는 거 같은데 안 한 거 같구나. 내 여기... 스타일은 아니야. 부대찌개 형식의 라면. 안녕하세요. 네. 아, 날씨 진짜 좋다. Ooh, you make me live. Whatever this world can give to me, it's you. You're all I see. Me to sleep. 날씨 진짜 좋다. 난 여기가 되게 마음에 든다. 아까도 왔다 갔다 할 때 이 자리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 근데 빛이 드는데도 술 먹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나 술 먹자. 왜냐면은 내가 어렸을 때 살던 그 초등학생 때 살던 동네가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이렇게 다 쫙 있고 저기 이렇게 공터가 있어서 거기서 다방구 같은 거 하고. 다방구. 우리 맥주 한잔 하면서. 어, 그냥 좀 이런저런. 짠하자, 짠. 왜? 여행도 오게 됐지. 예쁘다. 누가 알았어요, 사실.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자. 아,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진짜. 자리 되게 예쁘다.
있는데 골목골목 뭐 이런 데 굉장히 매력적인데 난 홍콩 처음 왔기 때문에 그런 거 이런 계단이 한 50개는 있어요. 맞아, 홍콩은 계단이 매력적이야. 아니 그리고 홍콩의 1월 달의 날씨는 어마어마합니다. 아, 너무 좋네요, 날씨. 예, 여기는 동양도 아니고 서양도 아니고 그치. 애매모호하게 섞여갖고 새로 생겨난 거기 그랬었지. 때문에 되게 이국적이라는 느낌을 분명히 받으실 수 있을 거고 여가를 즐기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뭐 또 다른 데로 한번 가봐야지. 그렇죠. 가보자. 가보자, 관람차. 가시죠. 가보자. 저건 좀. 야, 저거 타자, 저거 탈래, 우리. 오, 야, 저거. 오른쪽 거. 오케이. 진짜? 이게 원래 없었던 거지? 나 저번에 왔을 때 없었어. 나도 없었어. Why am I so emotional? 화이팅! 말이 되냐고, 이게. 몇 층 되는 걸까? 자, 우리 저걸 한번 타보죠. 뭐 온 김에 뭐 이것저것 다 타보는 거 좋죠. 와, 재밌겠다. 아, 이거 타면은 홍콩 다 보이겠네. 근데 남자끼리 타는 건 좀 별론데. 아니 뭐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타보면서 두런두런 얘기도 나눠보고 우리가 연인들이 탔을 때 그 느낌이 어떨지 나중에 얘기를 해주자고요. 이게 생긴 지가 진짜 얼마 안 됐어요. 아, 신상이구나. 가자, 가자. 어디를 붙여놓을까? 발을 그럴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형도 다리고 그치 여기 앉아 따로 있는데요?
아이씨. 아, 이런 얘기 나오네. 여자들도 왜? 마음이 없을 때 당하면 아이씨. 아 왜? 아 왜? 꼴 맞다고. 사람들이 자꾸 이상하게 쳐요 갑자기. 외국 사람들 한번 놀랐어. 근데 둘이 타면 이런 거 탈 거야 그지? 연인들이 관람차 탔을 때 좀 우리처럼 이렇게 신 근데 우리처럼 신체를 이렇게 붙이지 않더라도 연인들은 뭐 그러니까 안에서 뭐 키스도 하고 다 하겠지 뭐 같이 타는 것만 해도 하지 마라 그럼 내가 한다 근데 진짜 연인끼리 타면은 여긴 할 게 키스밖에 없어 아니 뭐 키스 넘어가도 개. 아 진짜 없어. 우리 거 말고 없지. 어. 키스 넘어가도 되겠는데? 이건 거의 대실이네. 근데 신부분. 근데 우리 사귀는 사람끼리는 그냥 그런 게 있겠지만 가까워지는 사이인데 첫 데이트인데 그러니까 앉아봐봐. 이렇게 처음 만나는데 밥 먹고 놀이기구 타고 아 좋다 그래서 아직 키스 안 한 상태야. 그럼. 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있다가 막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적극적이야, 씨. 왜 이렇게 적극적이야? 아니, 지금. 아, 여자 아니, 안 돼봐, 가만있어. 이렇게 어렵게 막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이상하잖아. 그런가? 어. 불 붙는 거 아니야?